할 것 같아. Crocs, man. 와이프 양말 훔쳐왔습니다. 아니, 초록색 양말을 샀더라고요, 마침.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한다. 제발. 아, 뒤로 생각보다 걸으라고. 저 별로라고? 겁나 크던데? 자기 일 아니라고 씨, 막 지르고 가네? 자기들보다 두 배는 더 큰 거 같은데 별로래. 개인 트레이너 분들까지 모시고 오시고 장난 아닌데요? 딱 붙어서 위로? 아, 이 정도는 떠야 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마 대표님. 어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건 아니고. 아, 이거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어요. 아, 오셔도 되는데. 대표 안 주셔도 돼요. 아, 아니에요. 아,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아, 또 와, 위압감. 너무 크네. 위압감이 장난 아니신데. 오늘 지면은 집에 가라 그랬어요. 아, 요즘에 너무 전 지면 이혼이에요. 이혼. 지금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 웃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예, 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적진의 볼을 받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면도기를 붙여놔야겠어.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위기감이 올 때마다 면도기를 보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체력이 좀 딸리면 안 이래지더라고.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윤성수라고 합니다. 3대3 팀은 지금 마스터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5대5는 이제 대전 위너라는 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선출로서 한번 아무도 이기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아빠의 입장으로서 크로스맨의 눈썹이 없어지는 걸 원치는 않은데 동호회에 있는 볼러들의 어떤 명예를 그래도 윤성 선수가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사이드 스텝백, 뒤로 스텝백 했을 때 거기서 이어진 중거리 슛 너무 잘 들어가셔서 그거 대비하라 그러고 공격할 때는 포스트를 칠 때 힘, 버티는 힘이 좋으니까 좀 학달이라 이런 공격 좀 해보라 이런 거 자기도 연습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거고. 저는 크로스맨 도 응원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같은 팀이다 보니까 윤성수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그린. 아, 맞았어. 아, 빡겜 합시다. 네. 봐주지 말고. 아, 네네. 다섯 개 더!
아니야. 아, 거시. 어우. 아. 후. 슛 쏴야 돼. 아, 닿네.
타임! 토할 것 같아. 아, 누가 열어놨어? 인정. 아, 그자. 아, 너무 높아. 아, 나 따라가는데도 다 넣어. 죄송해요. 괜찮아. 와,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진 건 진 거니까 깔끔하게 인정해야죠. 어디서 미나요? 밀어야지. 진짜 밀어요? 밀어야죠. 아, 나 와이퍼한테 어떻게 하냐 진짜. 여보. 네. 나 졌어. 지금 눈썹 밀어야 돼 이제. 미안해 여보. 여보? 끄는 거 아니지? 여보? 여보? 어떻게? 여보, 어, 끊은 줄 알았어. 아, 졌어. 진심이야? 근데, 어, 졌어. 지금 밀어야 돼, 지금. 금방 잘하겠지. 어쩔 수 없어, 약속이라서. 여보, 미안해. 어떡하지? 피디님, 눈썹을 걸어가지고, 씨. 눈썹을 거니까 후달려. 플레이오프 결승전에 마지막에 프리드롭 쏘는 느낌이야, 계속. 이게. 한 골 한 골이 너무 소중해. 눈썹 안 걸면 더 일단 진 건 진 거니까요. 깔끔하게 인정하고 밀겠습니다. 아이고. 자신 있게. 안 아프세요? 네. 네. 이거 마무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싹싹 미시는 거 아니에요? 싹 다 밀렸나요? 일단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한쪽 남았으니까 한쪽 더 완전 밀릴 때까지 더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걱정은 가뜩이나 제가 이마가 넓거든요. 이마가 지금 눈부터 더 이제 넓어져가지고. 여보, 운이야, 사랑해. 운이야, 여기 봐봐. 아빠 여기 눈 보여? 아빠 왜 다쳤어? 아빠 다친 게 아니고. 응. 아빠 이거 한번 떼봐. 왜?
오늘 져서 눈썹 밀었어. 아빠 오늘 졌어. 어때 운유야 지금? 응? 아픈 게 아니라 눈썹 미는 거였네. 그래서 좋아? 아픈 게 아니라서? 응. 눈썹이라서? 응. 얼굴 보여줘. 아쉬워. 이거 다시 붙여줘.